페이지 57페이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것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양이 많지 않은 반면에 난이도는 높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봅시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성격이 뭐냐면 동사는 시제가 있다. 동사는 능동태, 수동태도 있다. 동사는 주어를 갖거나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동사의 성격이에요. 부정사에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격에서 오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타내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for plus 목적격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of plus 목적격.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디에다 쓰냐면 항상 to 부정사 앞에다가 씁니다.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해석할 때 무엇무엇이, 무엇무엇가 to 부정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자,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표시하는 경우, 근데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말 그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안 써줘도 아는 경우죠. 예를 들어 It's wrong. 잘못된 거야. To tell a 거짓말한다는 건. 자, 누가 거짓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하니까 일반인인 경우에는 안 쓰는 거고요. Our past exam. 나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해. 자, 시험에 통과. 시험에 통과하는데 누가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한다. 누가 통과해? 내가 통과해요. 앞에 주어로 나와있기 때문에 I want for me to pass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 다음에 I want you to pass. 나는 원해 네가 통과하기를. 이때 여기에다가 for you라고 또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왜? 나와 있잖아 이게.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거든요. want A to B. A가 B하기를 원해요. 목적어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와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I want you for you to pass the exam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쓸만하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일반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표시하는 경우 이 표시하는 경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for plus 목적격 of plus 목적격이죠. 자 for plus 목적격 of plus 목적격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to 부정사 앞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대부분인 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for plus 목적격을 to 부정사 앞에다 적어줘요. 그러면 해석할 때 It is impossible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태호야 이 문장 해석해줘. 누가? 저 네가 그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나와 있는 명사적인 용법인데 문제를 푸는데 누가? 네가 for you가 네가 문제를 푸는 것 의미상의 주어죠. 그냥 you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for plus 목적격을 꼭 집어넣어 주죠. 이것을 그래서 it for to 구문 우리가 it for to 구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주 아주 많이 쓰이는 형태의 문장 종류거든요. It's time for you to leave. 네가 떠나야 될 시간이야. 그 다음에 I step in 난 비켜주었다. 자 이거는 승우야. 승우가 이거 앞문장 읽고 해석해 주세요. For the fat lady. 뚱뚱한 숙녀가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쨌다. Step aside. 옆으로 비껴주었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등치가 한 등치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비껴주신 거죠. 이렇게. 이거 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컬투쇼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요? 혹시? 컬투쇼에서 뚱뚱한 아저씨가, 진불 아저씨가 이렇게 내가 안 보여줬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줄게. 재밌는 뚱뚱한 아저씨 이야기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브스 목적격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형용사죠. 자, 요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단어가 오면 for you를 안 쓰고 of you를 쓰죠. 네가 it's kind of you to say so.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친절한 사람이시군요. you kind to say so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자, polite 민서야, polite 뜻이 뭐게? 공손한 이란 뜻이죠. 너는 참 공손한 학생이야. considerate, 뜻 아시는 분.
consider, 뭐. 그렇죠. consider가 원래 생각하다는데, 여기서는 사려 깊은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foolish는 어리석은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다 지워버려. 자, 부정사 시제할 때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뭐, 부정사? 이건 언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기 때문에, 말은 이해가 필요가 없고, 그냥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즉, 그런 면에서 문법으로 따졌을 때, 영어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법 단원의 이해도는 수학에서 가장 쉬운 정도의 문법 단원의 이해도면 돼요. 이해하지, 거의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나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선생님은 부정사의 시제하고 태, 이 부분하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이두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해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수학 공식처럼 계산되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봅시다. 부정사에도 시제가 있다. 저리 가. 시제가 있는데, 자, 부정사에는 딱두 가지 부정사만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 완료 부정사, 2FPP. 왜 지워버렸냐? 이 2FPP가 있죠. 이걸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단순 부정사하고 완료 부정사. 부정사는 딱이두 개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의 부정사로서, 시제는 12가지가 있다 했죠? 이 12가지 시제를 다 골고루 나타내줘야 돼. 만약에 부정사가 시제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부정사 모양이 12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쓰는 자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시제 12가지인데, 수동태도 거기에 다 있으니까 12가지, 24가지. 투부정사도 그러면 거기에 맞췄고 12가지.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그냥 두 개만 해놓은 거예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단순. 나 단순하니까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그리고 단순과 완료를 뭐에 따라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 본동사 시제. 앞에 있는 이 문장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동사 시제하고 같냐, 한 단계 앞서냐로 나누는 거예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나는 이걸 본시일미 이렇게 가르치죠.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 본시하납. 한 단계 앞선 본시하납.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무슨 말인가 봅시다. She seems to love him. 자, she seems to love him. 태화 이거 해석했죠. 그죠.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보인다가 지금 본동사인데, 이게 시제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언제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언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왜? to love는 단순 부정사죠. 단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단순 부정사고, 단순 부정사는 아까 여기 나왔죠. 본동사 시제랑 일치해요. 본동사가 여기 현재니까 사랑도 현재에서 현재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it seems to 이렇게 바꾸면 뭐뭐하게 보여요.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 현재. 이게 현재형이죠, 지금.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현재형. 그 다음에 이것도 she seemed. 그녀는 자,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때는 사랑을 언제 했던 것처럼 보인다? 본동사가 과거잖아, 여기가. 과거죠. 그러니까,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본동사 시랑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과거에 사랑했던 것. 똑같은 to love인데, 본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현재면 현재 사랑하는 것, 과거면 과거에 사랑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두 가지 수동태로도 모든 시제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같거나, 한 단계 앞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t seemed 못마게 보였어. She loved him.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걸로 she seems to have loved. 자, 완료 부정사죠. to have pp 이게 완료예요. 완료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요. 본동사가 seems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선 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지금 보이는데 사랑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seems 대로 바꾸면 과거에 사랑했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he seemed to have loved. 그녀는 보였어. 그 남자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사랑을 언제 했어? 라고 물어보면 자, 본동사가 과거인데 완료부정사를 썼다. 완료부정사는 본동사보다 한 단계 앞서는 거다. 과거보다 한 단계 앞서는 거는 대과거 had pp다. 그래서 대과거에 사랑했었던 것처럼 대과거나 과거나 해석은 우리말로는 비슷하죠.
그렇죠? 네, 과거보다 더 과거에 사랑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head PP를 찾아낼 수 있는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체계적이죠. 본동사실은 갔냐? 한 단계 앞서냐? 본동사가 현재일 때와 과거일 때. 그다음에 완료부정사는 한 단계 앞서는 거. 본동사가 현재일 때와 과거일 때.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선 건 과거. 과거보다 더 앞선 건 대과거 head PP예요. 시제를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따끈따끈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좀 놔두고요. 부정사 이번엔 능동태, 수동태를 봅시다. 능동태, 수동태. 자,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고 수동은 to BPP. 사실 이것도 to B잖아요. B. B가 동사의 원형이거든요. 동사의 원형. 능동태, 수동태. 동사의 원형. 자, 여기 예문을 보면 I don't like to help them. 나는 그들을 돕기를 원치 않는다. 돕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자, 현경아 여기는 해석 한번 해볼래? I don't like to be helped. 그렇죠. 도움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죠. 이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언제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놈들 지금 안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말이고요. To be도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단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도움받는 거? 지금 도움받는 걸 지금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단순 부정사지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능동. 자, 원래 BPP가 뭐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to be PP가 똑같은 되어지다라고 하는. 둘다 단순 부정사긴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때 She seemed to be loved 하면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단순 부정사예요. 근데 사랑을 be loved를 하는가요? 받는가요? 받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받기를 언제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본동사가 현재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단순 부정사죠. 본동사랑 시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랑 받는 것을 원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it seems that 못막이 보여. 그녀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s loved.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she seemed to be loved 하면은 그녀는 보였어. 뭐 하는 것처럼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 언제 받았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단순이죠. 단순 여기는 과거잖아요. 과거에 똑같은 거죠. 사랑을 받았다. 과거에 사랑받았다가 was loved. 그래서 과거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to be loved이지만 앞에 본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현재 사랑을 받느냐 과거의 사랑을 받느냐 받았느냐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난다. 도영이 도영이. 수업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누구세요? 자, she seemed to have been loved. 완료다. to have PP죠. 완료예요. 근데 be loved니까 사랑을 받는 건데 사랑을 언제 받아요? 본동사가 현재인데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본동사보다 한 단계 이전이죠. 현재보다 이전이면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언제? 과거에 사랑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It seems that she was loved. 그녀가 사랑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사랑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She seemed 제일 복잡한 거죠. She seemed to have been loved. 그녀가 사랑을 받았었던 것처럼 보였었다. 보인 게 과거인데 완료를 썼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은 과거보다 더 과거 had PP. 그래서 had been loved.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자세히 보면 once have been PP 완료형의 수동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자, to 부정사에는 단순 부정사하고 완료 부정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단순 부정사의 시제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본실미 본동사에도 한 단계 앞선 시제. 그래서 단순 to 다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단순 부정사, to PP가 나는 완료 부정사, 수동엔 to be PP, to have been PP. 이쪽은 다 단순, 아래쪽은 다 완료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나 살짝 남겨놓고 왔던 소망동사의 과거 완료부정사. 이게 소망동사. 소망동사라고 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게 소망.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걸 미래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미래동사. 미래동사.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건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내용은 전부 다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망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완료부정사, to have pp죠. 이게 나오거나, 소망동사의 과거 완료, had wanted, had hoped to, 이거 다음에 단순부정사,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게 뭐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쉬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I hoped. 자, 소망동사의 과거형 나왔죠? 이게 과거형. to have seen, 완료 나왔죠? 보기를 바랬었는데, 이런 말이죠. 근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란 뜻이에요. The movie. 지난밤에 영화 보기를 바랬었는데, 못 봤다란 말 없지만, 못 봤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I had hoped. 소망동사의 과거 완료. had hoped. 이렇게 나왔죠? had hoped. 이렇게 나왔고, had hoped. 과거 완료 나왔고, 그 다음에 단순. 투다음 동사원형. 투다동사원형 나와도, 마찬가지로, 지난밤에 영화를 보기를 바랬었는데 못 봤다란 뜻이에요. 참고로, 아래 같은 이런 표현은 아예 없다. 두 가지 표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고, 이두 가지 표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을 내가 따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부정사의 부정.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부정사 앞에 not을 쓴다. 뭐 당연한 말이죠. 부정사 앞에. 그래서 맨날 not do, not do, so as not do, in order not do, not do 이렇게 not do 하죠. 동현이는 decide not to go there. 거기 가지를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차이도 약간 있다. 그 다음에 대부정사는요. 앞에 나온 거 대신 쓰는 부정사를 대부정사라고 해요. You can take the book. 너이책 가져도 좋아. If you want to. 이제 to. 원래 to take the book. 이 책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가져도 좋아하는데, 그거 대신에 to만 써서 대부정사. 해석만 할줄 알면 돼요. 분리부정사.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 전혀, 뭐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부사 끝났네요. 간단하죠? 오늘 했던 것들은, 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정사의 시제. 단순부정사와 완료부정사가 있다. 단순부정사는 본동사 시제랑 일치, 완료부정사는 본동사 시제 한 단계 이전이다. 이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한번 이게 언제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